안녕하십니까. 손글씨의 모든 것 겟리튜브입니다. 오늘은 딥앤캘리그라피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바로 몇분 전에 작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전에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딥앤은 카퍼플레이트 캘리그라피라고도 하고, 딥앤캘리그라피라고도 하는데, 딥앤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잉크를 찍어서 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딥펜은 조금 번거롭지만 펜촉하고 펜대 그리고 잉크 따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딥펜은 촉이 날카롭기 때문에 종이를 좋은 거를 써야 돼요. 혹은 그러니까 초보자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를 얇은 걸 쓰면은 뭐 뚫리거나 번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 패드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펜촉이 찍어서 하는 게. 자, 일단은 뉴욕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펜촉의 장점은 뭐냐면 굵은 선, 얇은 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굵은 선을 표현해줬고, 그 다음에 빼면서, 힘을 빼면서, 얇은 선, 그 다음에 다시 눌러줬어요. 그렇게, 이런 스타일이 펜촉, 딥펜 캘리그라피의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펜으로도 굵은 선, 얇은 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는 힘을 아주 주거나 아니면 선을 더 그려주거나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왜냐면 여기가 벌어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힘을 주면 벌어져요. 이 앞에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힘을 주면 이렇게 쓰고 힘을 안 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얇은 선이 나옵니다. 예. 이 느낌을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매력에 빠지신다면 또 헤어나기가 힘든 게또 딥펜 카퍼플레이트입니다. 빌리브를 한번 적어볼까요? 빌리브. 예, 앞에는 대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자, 빌리브를 적어봤는데 제가 뉴욕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쓸 때도 마찬가지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셨을 텐데 제가 한 번에 쓰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계속 이어서 쓰지 않고 끊어줬어요. 끊어주는 이유가 이게 캘리그라피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데 제가 그냥 손글씨로 적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학교 필기처럼 적겠죠. believe 적거나 아니면 뉴욕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어주는데 이거는 캘리그라피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끊어줍니다. 하나하나 끊어주는 이유는 모양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게 굵은 선이 들어갔을 때는 번지니까 그러기도 하는 겁니다. 계속 해볼까요? 자, impossible 이라는 단어를 적어볼게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소문자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끊어주죠. 저 이렇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끊어주되 끊어서 쓰지 않은 것처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끊어진 데를 붙여줘야 되겠죠.
뷰티 한번 적어볼까요? 뷰티. 모양을 좀 내봤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뿌려져 버렸고, 그 다음에 위에는 T 모양은 이렇게, 위에 기둥을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기서 이어질 때도 소문자다 보니까, 필기체다 보니까 이어서 쓰는 느낌이 들게 하죠. 뷰티, 비도. 자, 2월이 됐으니까, February. 2월 적어볼게요. 6월은 스펠링이 상당히 이상하죠. 네, 이렇게 뿌렸습니다. February인데 항상 이제 외울 때 February 이렇게 외웠던 걸 기억하는데, 그쵸? 영어 외울 때 스펠링이 발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이제 각자 발음대로 했는데, 그렇게 발음해 버리면 영어가 안 늘죠. 예, 원래 본래 발음이랑 다르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는 리스닝 먼저 접해야 되는데 제2 외국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적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전이. 전이 적어봤습니다. 보통 faux 캘리그라피라고, 그러니까 가짜 캘리그라피라고 있는데요. 다 해놓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캘리그라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뭐 작업, 그쵸? 약간 아트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봐봐요. 굵은 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에요. 디펜. 굵은 선을 이렇게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굵은 선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굵은 선을. 근데 이제 해놓고 나서 선을 더 그려줘서 뭐 굵은 선이 얇은 선을 더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맛보기, 디펜 혹은 카퍼플레이트 캘리그라피를 한번 적어봤고요. 이 얇은 선, 굵은 선을 표현하기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저는 사실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계기가 이 디펜 카퍼플레이트 캘리그라피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멋있어요. 간지가 나요. 일단은 펜 촉에 잉크를 묻혀서 쓴다라는 거, 예, 그 예전에 뭐 영화 보면, 중세 영화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이 매력에 빠지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